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?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사주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,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김진경 본부장님,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부터 좀 보고 계신가요? 네, 먼저 레지노믹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일 주가가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, 사실 이제 원숭이 두창 확산 소식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바로 진단키트 관련 회사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, 이 동사의 경우 원숭이 두창과 그리고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모두 다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일단 감염병 소식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로 인해서 주가도 역시나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, 하지만 역시 장중에도 그만큼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. 오늘 장중에도 20% 넘게 상승을 보였지만 현재로서는 15%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. 물론 이렇게 이슈라든지 뭔가 좀 테마성에서 집중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주가의 경우는 단기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,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워낙에 큽니다. 오늘의 경우는 사실은 생각보다도 좀 변동성이 크진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려왔을 때는 오히려 이런 좀 테마주들이 오히려 좀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테마성에 민감한 종목들의 경우를 좀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레지노믹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장 갭상승이 나타났고요. 변동성이 계속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보자, 이렇게 테마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좀 참고하시고요. 오늘 그래도 양매수가 붙어 좋습니다. 15%대 상승력 9,05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. 자,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. 정태근 팀장님. 네, 저는 테크윙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노토스 이후에 무상증약 이슈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테크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장중에 이 무상증자 결정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변동성 완화 조치가 있었고 그래서 급등 현상이 좀 나왔었는데 이전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간다든지 20% 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뭐 테크윙 같은 경우는 한 9%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들이 일단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무상증자 이전에 자기 주식 47만 4,364주를 이제 소각을 할 예정인데 일단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어쨌든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이슈까지 발생이 되게 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금까지 늘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무상증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주주들한테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계속 급등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테크윙도 오늘 한번 그런 맥락에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